지난번에 한번 했던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했던 건데요. 보시죠. 풀박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1차로 잘 가고 있는데 빠르지도 않아요.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나 잘 가고 있는데 1차로 가고 있어요. 여기 있던 차. 요 차 가면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저 차가 뭐 하려고 그러죠? 이야, 이거 완전히 불법유턴이죠, 완전히. 요리감 요리가죠. 아, 물론 이렇게 꺾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다 불법유턴 인정 안 해요. 근데 이 각을 보세요, 각. 이건 불법유턴 각이죠. 이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표를 해봤습니다. 우선 상대 측은요, 나 아직 중간선 안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12대 중간실 아니야. 이건, 이쪽에 넘어갔으면은, 이쪽에 소음차나 사고 났으면 중간선 침범이에요. 네, 여기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도 중간선 침범 똑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같은 방향끼리는 중간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불법유턴 하려고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같은 방향끼리는 안 돼요. 또 중간선 넘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불법유턴 시도가 명확할 때는 저것도 중간선 침범과 똑같이, 예. 12대 예외사회도 하나 더 플러스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 측에서, 나 중앙선 침범 아니잖아. 10대 예외사회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대0은 아니야. 90대 10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투표해봤습니다. 투표해보니까, 아예 100대 0이지. 98%. 100대 0 아니다라는 의견이 2%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예. 이런 사고 어떻게 피해요? 100대 0이죠. 한문철 TV 많이 보신 분들 삐딱한 차가 보이면은, 저 차가 들어올지도 몰라. 미리 대비하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과실 비율은 100대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사연 올리고 3개월 지났습니다. 분심에서 10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예, 분심이도 이제는 100대 0은 100대 0입니다. 분심이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분심에서 100대 0이 분명한데 100대 0 아니라고 나오는 것들이 제법 보였는데, 이제는 분심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분심이에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죠. 굳이 판사한테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끼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100대 0은 100대 0이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마. 8대 2냐 7대 3이냐.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100대 2냐 100대 0이 아니냐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데 왜 100대 0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분심이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00대 0을 100대 0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고맙습니다.